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제가 래피의 리액션 비디오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또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도 빠질 수 없죠. 예,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슬랭 러버와 위소울이 함께한 크리스천 디오 뮤직비디오가 며칠 전에 올라와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는데 음악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곡이고, 제가 봤을 때 허슬랭 러버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 중에 가장 고급진 곡이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웃핏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래퍼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열중해서 얼마만큼의 성취를 거뒀는지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이 입고 나오는 이제 브랜드의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점점 이제 허슬랭 러버의 옷 자체가 이제 값비싼 옷들을 잘 입고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래퍼가 얼마나 이 씬에서 존중받고 있고, 그리고 세일즈로서도 팬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댓글을 보다 보면 그 사운드에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래퍼예요. 허슬랭 러버 위소울이 함께한 크리스천 디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 유자적한 칠 바이브. 이제는 바닷가에서 저런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재력이 된 건가요? 확실히 옷 입는 때깔이 이제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달라져. 어우. 강장 도판 플로우를 뱉는 래퍼와 마성의 목소리를 지닌 가수가 또 만나서 콜라보라서 기대돼.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전 허슬랭 러버의 음악이 꽤나 세련되고 오리지널러티에 점점 가까운 시도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뭐 뮤직비디오의 조회수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지를 못 받는 느낌이라서 아쉬워요. 더 많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소울도 마찬가지야. 아, 저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성의 목소리를. 오! 오! 사실 이 명품을 곡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래퍼들이 진짜 많은데 어떤 바이브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 이름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달라지거든요. 되게 허슬랭 러버는 크리스천 디올이라는 이름에 맞게 되게 고급진 분위기들을 바이브를 많이 만들고 있어. 여기죠? 오! 아, 위소울 목소리는 아, 진짜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아, 저 지금 이 파트 듣고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계속 돌려들었어요.
오르튠 활용을 정말 잘하는데? 자, 이 파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빗소울의 벌스, 그러니까 곡의 후반부에 그 오르튠을 갖고 약간 자신의 어떤 뭐 고음을 들려주는 약간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 고음을 지를 때 오르튠이 굉장히 좀 기계적인 느낌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싱어가 좀 더 뭔가 재밌게 흥미롭게 표현하다 보면은 또 약간의 이런 삑사리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막 연출을 할 때가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듣기에 거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곡의 분위기를 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오르튠의 원조는 티페인입니다. 티페인이 굉장히 많이 힙합에서 오르튠이라는 그 기법으로 노래를 많이 만들었고, 그 후에 오르튠을 굉장히 잘 활용한 래퍼가 릴 웨인이었는데, 릴 웨인 앨범을 들어보면 이렇게 릴 웨인이 약간 목소리가 플랫되는 듯한 그 오르튠 목소리를 잘 내요, 자신의 앨범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V-Soul의 그 표현 방식이 크게 이 곡의 바이브를 죽인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물론 100%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분위기나 정서를 해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일부러 이런 플랫되는 듯한 표현을 하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꽤 있습니다. 영떡도 앨범들을 들어보면 오르튠을 약간 삑사리 낸 듯한 느낌으로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재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믹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여기 뭐 댓글 난 것도 봤는데, 그거는 뮤직비디오 보고 다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저 이 곡 되게 마음에 들어. 뭐 댓글에 보면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한 거라서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윗소울이 그 오르튠을 사용한 목소리에서 약간 플랫대한 듯한 음이 이 곡의 바이브랑 맞지가 않다는 듯한 내용의 그 댓글과, 그리고 믹싱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댓글들도 약간 몇 개 봤거든요. 우리가 많이 듣는 가수들의 어떤 앨범의 믹싱 마스터링은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전문적인 엔지니어의 손을 거쳐서 그렇게 탄생된 게 많죠. 그러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아티스트가 의도한 대로 잘 나오게 됩니다. 힙합 음악 같은 경우는 그런 메이저 가수들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그 믹싱 마스터링 상태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죠. 특히나 뭐 믹스테이프 같은 앨범들 들어보면 아예 믹싱조차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곡이 릴리즈 될 때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힙합에서 하나의 전통 아닌 전통처럼 돼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신디사이저나 이런 걸로 다 음악을 만들어서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샘플링으로 음악을 만들었고, 소울 샘플링, 옛날에 오래된 음악, 되게 음질이 엄청 안 좋은 음악을 가지고 룹을 돌려가지고 샘플링해서 비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면 사운드 믹싱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초창기 카니에가 만든 음악들은 다 소울 샘플링인데 그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도 되게 많고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지 못하고 뭔가 뭉뚱그리하게 뭔가 명확하게 들리는 사운드가 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V-Soul의 그 플랫된 오르튠 목소리라든가 믹싱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크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되거나 이 곡의 바이브를 해친다라고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플랫된 목소리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 곡의 바이브는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마음에 들고, 두 명의 아티스트의 그 목소리에서 가진 마성의 매력들이 너무나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슬랭 러버의 아웃핏을 보면서 아, 이 래퍼가 점점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 뭔가 고급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티스트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